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터 캘리브레이션과 코드 설명에 대해 강의할 로드 밸런스의 손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 마지막에 모터가 180도로 완전히 돌지 않았던 그 오류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로봇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모터가 180도로 돌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갈게요. 자, 거기에 앞서서 지난번 강의를 먼저 다시 한번 지난번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이제 Pulse Width Modulation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썼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옆에 있는 게 서브모터의 그림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펄스를 나타낸 그래프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펄스의 넓이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1ms,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살짝 넓어진 1.5ms, 그리고 2점, 여기서는 조금 더 넓어진 2.0ms를 주었을 때 각각 0도, 90도, 180도 이렇게 모터가 더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 말은 펄스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전압의 평균이 낮을수록 모터가 점점 더 인풋에 0도에 가까워지고 펄스가 점점 이제 이러다가 넓어지고 전체적인 전압 평균이 조금 높아질수록 모터가 이렇게 점점 180도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 좁은 펄스 0도, 가장 넓은 펄스 180도가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모터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거랑 어떤 상관이냐? 지금 약간 감이 잡히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모터마다 그 이해하고 있는 펄스의 넓이가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내가 모터들의 스펙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해요. 이전 강의에서 그 모터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번 강의에서 좀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이 위에 모터는 이제 CLS6336HV라는 모터고, 여기 아래에 있는 모터는 가장 많이 쓰는 MG996R이라는 모터의 스펙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개의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렇게 네 개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최대 토크를 한번 볼게요. 최대 토크는, 자, CLS6436 모터의 경우 6.0V에서 27.8kgcm, 7.4V에서 35.6kgcm. 이게 굉장히 강력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서브모터를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MG996R인데요.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은 이 모터의 경우에는 4.8V에서 9.4kgcm, 16V에서 11kgcm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회전 속도 경우에는, 자, 이 모터의 경우에는 0.14 세컨드 60도, 0.11 세컨드 60도 이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MG996은 60도를 도는데 0.17초 혹은 60도를 도는데 0.14초가 걸리네요. 전체적으로 CLS 쪽 모터가 더 빠르죠?
다음에 동작 전압을 한번 볼게요. 자, CLS 모터의 경우에는 6.0V에서 7.4V까지가 권장 동작 전압이고요. MG996 같은 경우에는 4.8V에서 7.2V까지 동작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펄스 범위. 이 모터가 이해하고 있는 펄스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스펙시트에 나와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펄스 윗. 500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25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고요. 자, MG996의 경우에는, 자, 이건 2009년에 어떤 분이 분석을 하신 글인데요. 이 부분도 이분이 저희와 같은 이유로 굉장히 애를 많이 드셨나 봐요. 이분이 분석을 하셨는데, 자, MG996 같은 경우에는 771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2193 마이크로 세컨드까지가 펄스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저희는 제슨을 쓰지만 여기서 아두이노로 분석하신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자,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버 라이브러리는 여기 5,544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2,40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를 이제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매핑을 한대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모터가 받아들이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이분도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0도부터 180도로 입력을 했을 때 너무 작은 범위 혹은 너무 큰 범위, 예를 들어서 0에서 20도나 150도에서 180도 이 부분은 잘려나가고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되게 확장돼가지고 표현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분해능이 굉장히 쓸데없이 커지고 저희가 이제 이 모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는 그냥 완전히 잘려버리는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살펴보려면은 저희가 그 썼던 코드를 그리고 그 코드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썼던 라이브러리가 이 Adafruit Circuit Python Subkit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를 GitHub에 올라온 코드를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갑자기 남이 쓴 코드를, 그것도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들여다본다니 약간 좀 두려워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같이 분석해드릴 거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코드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찾아볼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펄스를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있죠. For how to derive this value by measuring the resulting pulse width. 그래서 이 펄스 넓이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예시를 참고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즉슨 이 라이브러리를 작성한 사람도 이 펄스의 넓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떤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이거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노란 줄을 써던 코드를, 자, 이 부분 코드를 저희가 이제 조금 의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PCA9635 객체에다가 이제 서브 모터를 하나씩 붙이는 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은 그러니까 펄스 값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자, 이 Adafruit 모터의 라이브러리를 또 한번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그 해당 라이브러리의 인트로덕션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배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브 모터를 사용하죠. API 레퍼런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런 순간 맨 처음 나오는 부분. 자, 서브 모터를 집어넣을 때 저희가 변수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최소 펄스와 최대 펄스. 여기도 최대 펄스와 최소 펄스와 최대 펄스를 인풋으로 넣을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750부터 225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스펙 시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500부터 2500. 여기서는 훨씬 범위가 좁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여기 범위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0도가 750도가 되고 180도가 22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터에 그대로 출력되는 경우 750도면은 500보다 조금 큰 값이죠. 그러면 대략 한 20도에서 30도 언저리의 값이 우리는 0도라고 입력을 했는데 실제 모터에 출력되는 값은 20도에서 30도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80도를 입력을 했는데 이제 모터에 출력이 되는 값은 예를 들어서 한 150도, 160도의 언저리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모터의 스펙에 맞춰서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살짝 바꾸고 이 펄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사용했던 코드를 살짝 변경한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코드를 한줄한줄 직접 분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코드가 저희가 이제 새로 작성할 코드의 시작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저희가 썼던 코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서브킷을 사용했었죠. 이번에는 Adafruit PCA9685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이 모듈과 Adafruit 모터의 서브 모터를 이거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보통 여기 Adafruit 서브킷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음 코드를 살펴볼게요. 여기 부분은 바뀐 게 없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바꾼 코드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아까 저희는 이제 kit이라는 걸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PCA라는 걸로 변수로 조금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PCA9685라는 객체를 버스와 어드레스를 넣어가지고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는 보시면은 서브킷이라는 걸 썼었죠? 이번에는 그냥 그게 PCA로 바뀐 거고 인수가 채널 개수로 살짝 채널 개수가 빠졌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코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제 그 다음 코드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터를 두 개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까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서버들만 가지고 있는 배열이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이 배열에다가 뭐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자, 이 줄이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 서버라는 모듈에서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서버 객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냐면은 아까 만든 그 PCA 있죠? 자, 지금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 PCA 0번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이 객체에다가 자,
채널을 선택을 해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0번이랑 1번 이렇게 돼 있죠? 인덱스가. 이제 그러면은 0번이랑 1번에 각각 최소 펄스 500, 최대 펄스 2500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줄은 여러분이 나중에 서버 드라이버를 두 개를 연결했을 때이 줄을 주석 처리하시면 되고, 이민 펄스랑 맥스 펄스의 경우 이제 저희가 살짝 다르게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코드입니다. 이제 메인이 생겼죠?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번에는 서버들이 앞뒤로 분리가 되지 않고 일단은 12개, 지금은 2개 연결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12개가 모두 다한 번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 줄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맨 처음에 90도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도 90도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한루프를 도는 동안 저희가 이제 줄 값을 넣어줄 모터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각도를 넣어주고, 이제 그 목표 각도까지 천천히 1도씩 변화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저희가 제스네에 직접 넣어가지고 시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슨에 연결된 두 개의 모터가 있어요. 자, 이 모터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90도를 일단 정렬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코드로 펄스 최소 최대 폭을 바꿔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CLS 모터가 0번, 뒤에 있는 모터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모터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0번 모터를 선택을 해서 각도를 0도를 넣어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거의 방금 직각이 돌아갔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한번 0번 모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180도로 돌려볼게요.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도 거의 직각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MG906 모터의 경우 어떨까요? 자, 이번엔 1번 모터를 선택해서 0도로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거의 90도 가까이 돌아갔죠? 다시 한번 1번 모터를 선택을 해서 180도 넣어줄게요. 봅시다. 자, 이번에도 거의 180도가 다 돌아갔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펄스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모터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정확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거로 하나를 디버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더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터의 각도를, 모터를 이렇게 미리 각도를 계산해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조립을 해도 로봇이 과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조립을 하기 전에 이 모터가 어느 각도부터 어느 각도까지 움직일지를 항상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리가 4개 다 그려졌는데, 이쪽이 앞방향이고 이쪽이 뒷방향이고 여기가 왼쪽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뒷다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어깨 관절이에요. 이 어깨 관절의 경우는 이 모터가 지금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땅바닥에는 수평하게 달려있죠.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윗다리에 달린 이 모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평평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90도, 또 반대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가동 범위가 확보가 돼야 저희가 원하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아래 무릎에 달린 모터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의 경우 저희 사람처럼 앞으로 꺾인 관절이나 뒤로 꺾인 관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로 꺾어놓고 이 다리가 위쪽으로 90도, 아래쪽으로 90도가 돼야 저희가 원하는 가동 범위를 모두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을 해봤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가 이 모터를 이제 90도로 정리를 해놓고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 다리가 앞으로는 90도까지밖에 안 꺾이고 오히려 뒤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쫙 꺾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쓸모가 없는데 이제 특히나 이쪽 무릎 다리의 경우에는 90도를 더 넘어서 여기 정도까지가 이렇게 꺾일 환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코드로 어떻게 짜도 회로를 어떻게 바꿔도 이쪽으로는 모터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어가 모터 안에 들어있는 기어가 여기로 갈 수는 없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애초에 조립 단계부터 이 가동 범위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조립을 하던가 아니면은 모터가 좀더 편하게 하려면은 모터를 좀 가동 범위를 넓은 거를 사가지고 막 0도부터 360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터가 있으면은 조립하기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은 일단 조립을 해놓고서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또 다시 짜는 것도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이게 모터 하나하나 각도를 지금 각도 어딘지 찾아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립하기 전에 미리 모터들을 모두 90도로 맞춰놓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자세 있죠? 이 자세에 맞춰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동작들을 하기 위한 가동 범위를 모두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모터 캘리브레이션과 코드 설명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